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의 대주주죠. 김만배 씨가 경찰에 오늘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남영주 기자, 자 김만배 씨가 취재진들 앞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인데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네, 화천대유 내부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조사 중인 경찰이 김만배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는데요. 2시간 전쯤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포토라인 앞에서 5분 정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김 씨는 우선 회사 돈 473억 원을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인출한 것과 관련해 자금 인출에 불법은 없었다며 순차적으로 상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 등 호화 법률단을 구성한 이유에 대해선 대가성은 없었고 멘토 같은 분들이라 모셨다며 구설에 휘말리게 해 죄송하다고 답했습니다. 자, 이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이 화천대유에서 6년 동안 재직한 이후에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은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도 혹시 언급이 있었습니까? 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의 퇴직금 50억 원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러 의혹과 억측이 제기되지만 회사의 기본 퇴직금이 5억 원으로 책정돼 있다며 성과를 고려해 결정한 액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곽 의원 아들이 산재를 입은 부분도 반영됐다고 밝혔는데요. 박영수 특검에 딸은 아직 퇴직 처리가 안 돼 퇴직금 결정이 안 됐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김 씨에 대한 조사는 오늘 늦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은 김 씨가 화천대유에 자금을 인출한 경위와 사용처 등을 조사해 횡령, 배임 혐의가 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전해드렸습니다.